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69장 묵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뭘까?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죄값을 지불받은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니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느냐?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죄값은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지불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이 죄값을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나도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며 오늘도 죄악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